민족의 큰 명절 설을 맞아 광주 전남 각 가정과 마을에서도 일제히 차례를 올리고 올 한 해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는 다양한 전통 놀이와 세시 풍속도 이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은 마을회관에 젊은이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세배를 올리자 어르신들은 정감 어린 덕담으로 화답합니다. 희망을 넘쳐가지고 활력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네. 70대부터 40대까지 차례로 세배를 마치고 난 뒤 마지막으로 설빔을 곱게 차려입은 손자 손녀들까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어온 합동 세배가 이 마을에선 벌써 6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모아주시고 단체심이 좋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 마음으로는 항상 기쁘고. 광주 망월동 시림묘지 등 광주 전남 공원묘지 곳곳에는 이른 아침부터 성묘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밀어닥친 경제 안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현실. 성묘객들은 무엇보다 가정의 안녕과 행복,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뭐 자식들 뭐 우리 애들 조카들 항상 건강하고 잘 되길 바라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성묘했습니다. 광주 시립민속박물관 등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민들이 윷놀이와 제기차기, 투어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며 병신년 새해 첫날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